okay now. It's working now. This is yours. Yeah. 애들 목에 무슨 스카프 같은 걸 했는데 저게 이 학교에 무슨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뭐 그런 건가 봐요. 저희가 학기 초에 등록금을 낼 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유니폼도 신청을 하고 돈을 냈는데 아직 저희가 그 유니폼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애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무슨 북한 애들 같아. 아, 근데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하수구 냄새가 나냐? How did it get here? So yuck. 소미야, 할머니 할아버지 코리아 간대. 할머니 할아버지 코리아 간대. 소미도 따라갈래? They'll buy me this one. You wanna go with 할머니 할아버지? 코리아? 오, 이거 맛있는데. 가방에 다 들어가? 들어갔잖아. 커피는? 커피는 큰 캐리어에다가. 준비는 다 했어? 빼먹은 거 없지? 첫 번째. 소미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한국 간다. Hello, why? You wanna go to Korea? Next time let's go there with Papa. Huh? Let's go shopping there. Yay! Let's go shopping. Toy! Yay! Yay. You study first, okay? 알았어? 아니, 아니, 그 스터디가 아니고 스쿨. 스쿨 first, 스쿨. Let's finish your school first, 스쿨. 어우, 무거워. 우와, 어우. 아. 아, 짐 많다. 종이도 갈 거야? 아. 그러면 할머니 바이바이 하러 가는 거야? 종이. 할아버지 따라가는 거야? A few moments later. 짐 검사는 항상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입구에서 어차피 안에 들어가면 또 할 건데. 에휴. 체크인 하고 와요. 체크인 하고 저녁 먹고 가게. 여권하고 이 티켓 꺼내서 여기 아저씨 보여줘야 돼요. 기다리고 있을게. 소미야, here. 마담이 초콜릿. 네, 초콜릿. You want chocolate? 아니야? 웬일이야? 사람이 무지하게 많구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발권해준 사람은 남자인데 한국말 잘하더라. 나 필리핀 사람이 한국말 잘해? 빨리 먹어. 우린 다 먹었어. 직원들이 한국 사람이 없다는데 한국말 좋아. 한국말 훈련을 받나 보네? 겨주항공은? 몇 번 주세요? 예약번호가 몇 개예요? 질문 몇 개? 오늘 야구는 금메달 땄대. 축구는 1대1이야. 먼저 실점하고 정우영이 동점골 넣었어. 후반 시작했을 거야. 비행기가 몇 시지? 밤 11시? 이번에 한국 가서 확정적으로 어디 갈 곳은 어디야? 여행 갈 곳. 서울 시내. 서울 시내가 무슨 여행이야. 승현이가 꼭 가자 그랬어. 승현이가 서울 시내 가지? 아 그거 서울 구경 버스? 그거 타고 저기 뭐야 경복궁 가고 그러는 거? 남산. 그거 우리 저번에 장모님 장인어른하고 했었잖아 옛날에. 그래도 가면 가을인데 단풍 구경 좀 가야지. 지방으로. 여기 남산 단풍 뽐내죠. 근데 조금 늦잖아 거기는. 좀 일찍 보려면 강원도 같은 데로 가야지. 이번엔 가서 병원부터 싹 하고 그냥 누구 만나지 말고 그냥 푹 쉬다 와요. 꼭 만날 사람만 좀 만나고 쉬어 그냥. 갑시다 이제. 이번에 가서 부모님이 또 검진을 받으시고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고 아버지가 신장이 안 좋으신데 이번에 한국 가서 푹 쉬고 건강을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미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바이바이 인사하자. 할머니 잘 다녀오세요. 할아버지도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잘 다녀와. 도착하면 연락해. 응? 사랑해. 안녕. 앞으로 두 달 동안 소미가 같이 인형놀이 하면서 놀아줄 할머니가 없어가지고 소미 엄마와 소미 아빠가 소미하고 잘 놀아주겠습니다. 아 정말 인형놀이만큼은 안 하고 싶은데 솔직히. 소미야 할머니 가서 슬퍼? 할머니가 한국 가서 소미 선물 사온대. 예. 소미 장난감 사온대. 예. 예. 이제 안 슬프지? 2000 years later. 이제 오늘부터 소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없는 두 달 동안 오로지 저희 셋이서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소미가 소미 할머니랑 소미 할아버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미가 외로워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에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도 뭐 일부러 한국에 굳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병원에 꼭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십니다. 지금 한국이 날씨가 제일 좋을 때라고 하죠. 이왕 이렇게 가셨으니까 여러분들 구경도 잘 하시고 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시면서 한국에서 좀 잘 즐기다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 정말 부럽다. 나도 한국 너무 가고 싶은데 요즘에. 저희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부터 맨 고생만 죽어라 하셔가지고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국내여행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한국에 가실 때마다 한국에 여러 좋은 것들을 좀 구경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년은 소미하고 꼭 한국 가야지 나도.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이 긴 시간 동안 저희끼리 한번 잘 살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할머니. 바이바이 할머니.
바이바이 할아버지. 바이바이 할아버지. I love you. I love you.